오늘 말씀은 잠언서 15장 2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제목을 정한 것은 자기 영혼을 즐겁게 하라. 우리 영혼이 정말 즐겁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즐거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죠. 그리스도의 교회 맞죠. 또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우리 심령에 강대 구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주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잠언 15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 안에서 경고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집,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집, 즐거운 영혼, 심령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교만은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 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 즉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교만한 생각으로서 이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즉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 참으로 이 거짓의 아비는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게 합니까? 아비인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악에게 속한 자이면 자꾸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해요. 이런 사람을 말해서 교만한 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집, 내가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심, 마음,
생각, 이걸 따라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교만한 자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자의 집은 마귀의 집, 마귀에 속한 자의 집.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면 절대로 교만한 자의 집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면 나는 지금 교만한 자의 집이다. 즉 마귀에게 빼앗긴 집이 되어졌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끔 만든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장 쫓아내야죠.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말을 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주장함으로 인해서 같이 모였을 때 내 생각을 주장하면 다른 사람도 내 생각과 똑같은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예 그냥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래야 돼!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덮어버리려고 하면 이게 교만한 거예요. 각각의 사람은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게 옳다고 생각해도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무엇이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겸손은 아버지의 뜻 때로 행하신 것이 겸손이었어요. 내 주장이 없는 것이 겸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만의 집을 짓거나 겸손의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온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인가, 이것을 항상 우리 앞에 두고 한번 걸러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이라면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주장은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냥 말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자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의 집을 짓는 자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서 이것을 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입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과부의 지역을 정했다. 과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하면 알마나라는 단어인데요. 과부라는 단어가 황량하다. 과부는 황량한 삶이에요. 이스라엘의 과부는 왜 과부가 많았냐면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뿐만이 아니라 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도 싸우고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과부가 많이 생겼거든요. 과부는 가난하고 고아도 핍절된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과부라는 단어가 황량하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진 사람은 과부가 아니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지였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남편이 원하는데 함께 남편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돕는 배필로서 내가 그 아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 그래서 자기 임의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과부예요. 과부가 그 심령이 황량한 들판과 같은 거예요. 적막한 사막과 같은 심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지 않은 자에게는 그 황량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족함으로 풍족한 자냐 아니면 황량한 자냐.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을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했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것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해졌어요. 내 스스로가 경건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경건해진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이 혀를 제갈물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더러우면서도 마치 경건한 것처럼 혀를 놀리는 것, 이것은 경건이 헛된 경건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악한 꾀는 주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악한 꾀, 그러니까 악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아무리 경건한 것 같은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경건이 아니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악한 꾀는 사람의 생각,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죠. 이런 것은 육신의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는 2절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자기 의를 따라서 사는 육신의 깨를 따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말. 하나님은 선한 말은 기뻐하세요. 그 말은 정결하니까. 선한 말은 정결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씀도 거룩해요. 그분이 하는 말은 생명이 있는 거룩한 말이고 빛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온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말은 악한 꾀요, 악한 생각이요. 이것은 다 정욕의 말이기 때문에 악함으로 주께서 미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잠언서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했죠. 선한 말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빛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달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쁠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준 하늘의 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뼈에 양약이 된다. 즉 뼈는 제가 이미 전에 말씀드렸죠. 에스겔의 골짜기의 뼈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군사가 되어지는 거. 즉 뼈에 양약이 되어지니까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 각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게 된다. 무엇이? 지혜의 말씀이, 정결한 말씀이, 선한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서 10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복이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말을 하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도 그 길은
보기에 좋아 보여도 사망의 길이다는 것. 아름답게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롯은 택해서 갔어요.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악이 관영했고 결국은 진멸되었습니다. 척박한 땅인 것 같은 곳일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곳을 주겠다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그는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될지 않는다. 육으로 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이 선한 말이 되어주려면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말은 항상 긍정의 말을 해요. 일부러 긍정의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말 말고요. 긍정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또 몰려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긍정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믿음으로 그 말을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정의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생각의 말이 아닌 보이지 않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 선포하는 선한 입술, 선한 말을 하는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고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27절 오늘 본문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죠. 아간은 자기 이익을 탐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거기에 있는 것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리고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드려진 것이고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진 자는 진멸을 당할 것을 분명히 말했는데도 아가는 자기 이익을 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어요. 아는 것도 아니야. 그가 가진 것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어기는 망령된 일을 행함으로 그는 돌에 맞아 죽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집이 아이 성의 침략에서 패배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해를 끼친 자인 거예요. 자기의 잠깐의 그 이익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또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는데 뇌물을 좋아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지냐.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중건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느헤미야를 방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일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짝이 되어져서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6장 10절에 나와요.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뭐라고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냐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있자 이 말이에요. 다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있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성전 문이 닫혔어요. 교회 예배가 없어졌어요.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서 함부로 낙하라 그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이 되게끔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등을 돌리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것이 이기고 이기게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보면 산발랏은 모압 후손이에요. 도비아는 암몬 후손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아는 모압과 암몬 후손. 그들은 음행을 해서 자녀를 낳은 자들이죠. 그래서 음란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또 발람이 그 모압 땅에 있을 그때에 음행을 행함으로 망령되이 행하였어. 발람이 불의의 삭시를 사랑하다가 즉 뇌물을 사랑하다가 그가 그와 같이 음행을 저질러서 망령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슨 영이에요? 음행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모압과 암몬의 영. 즉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짓지 못하게 하는 영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셨는데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므로 교회가 음행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 있고 다른 복음이 우상이 되어져서 예수는 마치 우상처럼 지금 어느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절기에 다들 문 닫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교회가 음행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이 음모에 느헤미야가 속았다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을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이들이 행한 일을 보면 느헤미야서 6장 12절 말씀에 스마야가 왜 이와 같이 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말해요. 왜 그와 같은 것을 했냐. 13절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뇌물을 준 것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범죄하여서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끔 만들고 악한 말을 지어내서 느헤미야를 비방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친척이죠. 모압과 암몬은 친척이에요.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느헤미야서에 또 나오는데 대제사장인 엘리아십의 손자를 산발랏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 손자가 제사장이 되는데 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방을 내어줘서 거기에서 도비아가 살고 있었어요. 도비아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 안에 방을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방을 줄 때 대제사장이 주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는 잠깐 동안 바벨론에 다시 갔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도비아를 위해서 준 방을 느헤미야 13장에 나와요. 4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그것을 쫓아내고 그 방을 다시 회복을 하는데 원래 그 방은 소재물과 유황과 재물에 쓰는 그릇들을 두는 방이거든요. 그 방은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제사장들이 먹는 거제물을 두는 곳인 거예요. 제물을 두는 곳인 거죠. 거룩한 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을 도비아에게 주어서 도비아가 그 방에 자기 세간을 두고 거기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룩한 성전 안에 이와 같은 도비아가 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바로 내 심령 안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안에 두어야 하는데 여기에다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짓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거룩한 전이 되었으면 나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절대 악한 것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다 내어 쫓아야 돼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발람도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안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인정받고자 하는,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용납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고 음행을 행한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베드로 후서 2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피해서 교회를 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겨우 피한 자들을 또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또 유혹을 받게 하는 것. 결국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음행을 함으로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뇌물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탐심은 아간처럼 자기 집을 더럽게 하고. 근데 이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고 돌아갈 때 엘리사가 재물을 받지 않거든요. 열왕기하의 5장 20절을 보면 게하시가 자기가 스스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맹세까지 해요. 그러면서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 마음의 탐심이 결국 뇌물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망령된 행동을 하게 돼서 어떤 결과를 얻어요? 나아만에게 임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가 받은 것은 겨우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인데, 물론 은 한 달란트가 꽤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되 나아만에 임한 문둥병이 게하시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게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럼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기뻐하는 천국을 누리는 것을 주었는데, 이것을 만월이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취하고 이것을 얻고자 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어서 마귀의 종로로 탄 자들. 그래서 자기 육신의 마음을 따라가고 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뇌물을 좋아하고 이런 육신의 탐욕을 따라가다가 결국 영원히 그와 그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는 겸손한 집을 짓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8절에 오늘 본문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자, 의인의 맞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하라는 거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이게 묵상만이 아니라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을 항상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는 입술이 되어지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하시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인가? 이럴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내 생각이 아무리 이게 옳아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5절에서 1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야 돼요. 무슨 준비? 대답할 준비. 근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죠. 또 선한 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하늘의 소망에 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이 누가 무엇을 말하든 내 입의 말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대답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늘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악인들은 그냥 자기 말을 하니까 육의 생각을 말하니까 아주 쉽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아. 그냥 내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뱉어버려요. 근데 이게 문제는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절대 우리는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 작은 것이든 내가 아는 것이고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해도 내 주장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려도 잠깐 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항상 무엇이 우리에게 핵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집,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입에 항상 선한 말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전도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우매한 말, 아니 세상의 말은 참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또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알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모르고 떠드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내 마음이 항상 즐거운 사람은 어떤 것이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선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선한 말이 늘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늘 내 안에 준비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가득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즐거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주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은 멀리한다는 얘기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눈은 항상 의인 즉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 눈이 있고 귀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얼굴이 비춰져 있는 거죠. 악행하는 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한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시느냐? 내가 껍데기로 행위에 열심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외모를 보시지 않냐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로서 집을 짓고 있는 자냐. 거룩한 집으로서 교회로서 세워져 있는 자냐.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냐. 그래서 그 입에는 항상 선한 말이 나오도록 심령에 선한 말씀이 있는 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가, 피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보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우리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밤낮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질 때 이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랬는데 내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이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늘 간구하는 심령이라면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를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과부의 간구를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 간구는 반드시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했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과부의 비유를 하고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한 말이 나와서 꿀송이 같이 달게 다른 사람을 달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이었었죠. 내 눈은 몸의 등불이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 세상의 시각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느냐? 십자가의 공의를 통과한 눈으로 보느냐? 이것은 어디에 말씀의 지배가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 눈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니 외모로 판단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음으로 인해서 바르게 판단을 하니 바르게 선악간에 분별을 하니 마음이 기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기별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윤택하게 하니까 내 뼈를 윤택하게 하니까 생명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이 십자가 복음이 내 눈을 밝게 해서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마음이 기쁩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말씀을 받았다면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래서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부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를 돌아보는 게 뭐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즉 내가 남편이 있으면 이 과부를 남편과 연결을 시켜주는 자가 되어지라 이거죠.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한 자가 되어지는 사람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 또 아버지가 없는 자를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남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아버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들을 돌아봐 그들도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자들은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니 그런 말면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니까 천국이니까 이 기쁜 소식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들의 뼈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이 생명의 경계 십자가가 생명의 경계예요. 십자가만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십자가 밖에는 사망이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의 경계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것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죠.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를 견책해요. 근데 그 견책을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근데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나는 나야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낱낱이 살펴보아서 버릴 것은 가차없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거죠. 늘 나를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가 나를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즐거운 집으로 세우고 있느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더러운 것들이 나를 속여서 나를 미혹해서 나를 묶고 나를 결박하고 나로 하여금 움츠러들고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태만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이렇게 어둠으로 치닫게 하는 이러한 것에 나를 용납해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느냐. 말씀을 받았다면 의인이라면 육신의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죠. 그래서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한 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거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산발락과 도비아 같이 예수 그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붙잡게 해서 이것이 나에게 음행을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거룩한 성전을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믿음 없음인 거예요. 이게 악한 생각인 거예요. 이게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내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내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그것이 내게 더욱더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함으로 지식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33절 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훈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바르게 즐거운 삶을 사는 거룩한 집으로 짓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늘 그분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의 원어를 깨달아 알기에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겸손이 종기의 앞잡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종기에 앞서서 겸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종기에 앞서서 겸손이 있어야 한다. 종기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이 먼저 그 앞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는 겸손으로 종기를 얻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죠.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얻는 존귀를 얻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존귀를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주를 경외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입의 말이나 내 행동이 겸손한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겸손할 때에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을 때 상자로 올린다 그랬잖아요. 높은 데에 앉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데에 앉는 자는 높은 데에 앉힌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낮은 자리에 앉는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내 목소리를 크게 낼 때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죽었어도 다시 살아 일어나셔서 그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엎드렸을 때 겸손히 주님의 뜻만을 이루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어지게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그리고 듣는 대로 다 심판하기 때문에 나의 심판이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이 의롭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는 대로 심판을 한다면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고 그렇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겸손한 사람은 심령이 천국이 되어질 것이다. 이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 앞서 행한다는 거예요. 겸손이 있고 나서 존귀가 있는 것이지 존귀가 겸손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고 교만한 것은 반드시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집을 짓겠어요? 겸손한 집을 짓겠어요? 교만한 집을 짓겠어요? 내가 집인데 그렇다면 겸손한 심령이 되겠습니까? 교만한 심령이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고 주의 말씀의 길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의 삶을 살 때 내 입에 선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꿀송이가 되어지고 뼈에 양약이 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풍요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지혜의 훈계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니 우리 안에 지식이 쌓여지고 어떤 말씀이 견책이 올 때는 빨리 회개함으로써 돌이키니 항상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역사를 하니 천국이 이루어지더라. 우리가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깊이 생각하고 이 말이 내 말인지 육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말인지를 생각하시고 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고 정말 기쁨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즐거운 사람으로서 우리 심령이 즐거운 집을 짓는 심령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하겠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그 뼈에 양약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꿀송이같이 말씀이 달게 먹게 하시고 그 심령은 즐거운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입에서는 선한 말만 나오게 하신다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여 우리 심령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말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살리는 선한 말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육신의 생각을 말하며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꾀를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선한 말을 하여서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고 또 주께서 이 생명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 생명의 경계가 되어지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의 경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늘 심령에는 주의 말씀이 있고 입에서는 주의 말씀만이 흘러나오도록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서 늘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심령이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또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정말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지어지고자 할 때 방해할 때에 그때 스마야처럼 또 속이는 일이 있을 때 아버지여 우리는 이것을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는 악한 것들로부터 능히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으로서 잘 지어서 주님의 영광이 거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물된 동산과 같이 늘 즐겁고 행복함으로 내가 혼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는 누구든지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입의 말이 선한 말로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며 과부나 고아와 같이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저들도 살릴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는 경건을 갖춘 주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아버지 참으로 지식의 훈계요 우리가 겸손할 때 존귀함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늘 주를 경외하는 사람, 늘 겸손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으시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견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졌기를 축원합니다.